캐나다 정부가 주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설 연금 확대 방안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테드 맨지스 재무정무장관은 캐나다 자산운용협회 IFIC 연내회의에서 공동출자 공인연금제도 PRPP 도입을 통한 연금 소득 증가 효과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PRPP는 기존 사설연금 상품 가입이 어려운 업체나 개인이 공동 적립할 수 있는 연금 상품을 보험회사가 제공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수많은 개인과 업체 직원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해 연금을 키우고 보험사는 다른 사설연금보다 저렴한 투자 관리비를 받게 할 방침입니다. 가입 의무는 없는 대신 투자 위험도 가입자에게 돌아갑니다. 집권 보수당은 캐나다 국내 은퇴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캐나다 국민연금 CPP만으로는 노후 생활 자금이 빠듯한 이들에게 연금 적립의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취지로 PRPP를 입안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맨지스 정무장관은 PRPP가 도입되면 캐나다인들은 저렴하게 은퇴 목표에 맞게 연금을 적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제도가 캐나다 금융계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나 사설연금 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의 직원들이 PRPP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